자, 안녕하십니까. 세상 궁금한 거 알려드리는 오가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흥미로운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딸 라니와 동상이몽에 출연 중인 연기자 이윤지님의 다섯 가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모범생? 이윤지가 중앙대학교를 재학 당시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었고, 심지어 촬영 기간과 시험 일정이 맞물리면서 출연 의상 그대로 입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한날은 4급 대왕세종에 출연 중일 때 중간고사 시험 날과 겹치자 시험장의 가채를 쓴 채로와 시험에 응했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서였을까요? 전 학년 평점 4.4를 받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중앙대 김창수 총장님, 이 정도면 학교 최고 모범생 인정? 어휴, 인정하고 말고요. 둘째, 전생 배우? 윤지가 연예인이 된 건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종 사촌 오빠는 트로트계의 아이돌 박현빈이고, 어머니는 20년 차 노래 강사 겸 트로트 가수라 합니다. 확실히 끼라는 건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행세의 제왕 박현빈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결혼식 참석이 어렵으나 사촌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율해 축가 샤방 샤방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셋째, 그녀는 욕심쟁이? 이윤지는 긴 연예계 생활 동안 스캔들 하나 없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윤지 씨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이유는 발달이 느린 친오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3살 어린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빠를 정성껏 돌봐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하니 정말 얼굴, 인성, 성실함 모두 갖춘 당신 심쟁이 우후후. 셋째, 나 너 좋아해. 이윤지 같은 미인은 당연히 대시도 청혼도 먼저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윤지가 현재 치과 의사 남편과 결혼한 가정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9년 전 의사와 환자로 첫 만남 후 3년 뒤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재회를 하고, 9년 전과는 다르게 살이 많이 빠져서 호감을 갖고 이윤지가 먼저 선톡을 하며 인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포즈도 이윤지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내용이 현재 남편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올 가을에 저 결혼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윤지는 직접적으로 결혼하자고 하기 멋쩍었는지 돌려서 귀엽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답변은 더 악권입니다. 축하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결혼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다섯째, 윤지식 화법? 애매한 프로포즈 메시지처럼 이윤지는 말을 돌려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을 돌려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이윤지의 돌려 말하기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프로포즈 이야기도 있지만 윤지씨가 남편에게 목소리 참 좋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뜻은 아이한테 동화책 좀 읽어줘 라는 표현이랍니다. 저도 한번 윤지식 표현 배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조금만 힘을. 오늘은 딸 라니와 동상이몽에 출연 중인 연기자 이윤지님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